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.5%로 인상했지만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수신금리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. 연 4%대 중반에 정기예금 상품을 제공하던 인터넷 은행들은 최근 연 4%대 초반으로 금리를 큰 폭 내렸고, 일부 저축은행들은 정기예금 금리를 연 3%대까지 인하했습니다. 5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이미 3%대 중반 수준으로 내렸습니다. 은행채 금리 등 시장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예금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풀이됩니다.